나 판다 다 예 길에 다 따 따 예 내 이름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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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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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다 팔아요? 아이고 이거 성영이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 지금 시간이 8시 31분 교대 시간이니까 곧 참비가 올 거야. 아니 참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그래, 친구가 준 초콜릿 먹고 있어야겠다. 아 이거 또 사장님이 이거 편의점에서 파는 거 먹냐고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장님 이거 학교에서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준 거예요. 제 단짝 친구가. 왔다 왔다 찬비 왔다. 성영아 드디어 기다리던 찬비가 왔어. 어? 근데 찬비야 손에 든 건 뭐니? 야 이게 말이야 초콜릿이 첫 맛은 엄청 단데 끝맛은 엄청 써. 지금 내 기분처럼 말이야. 어머 어머 어, 놀라 놀라. 아니, 오빠 여기 있었어? 난 항상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맨날 늦는 널 기다리면서 말이야. 아이고 오빠 이거 들어봐. 자 봐봐. 왜? 맛있겠지? 맛있겠지? 아니 오빠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는 너 기다리면서 당 떨어지잖아. 그래서 초콜릿 먹고 있었어. 친구가 준 초콜릿.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지. 내가 이거 오빠 주려고 이번에 새로 나온 초콜릿 내가 딱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어디긴 내가 알바한 데서 가져왔지. 내가 그 초콜릿 수제 공방에서 알바하잖아. 네 초콜릿 만든 데서도 알바하냐? 몰랐어? 아니 그 초콜릿 만드는 게 아무래도 재밌는데. 너 왜 초코를 코에다 붙이고 있어? 붙였어? 어디?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맞다가 묻었나. 아니 거기 사장님이 이거 새로 만든 초콜릿이라고 나보고 먹어보라고 가져다 주셔가지고 오빠 주려고 내가 가져왔는데 내가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자 나도. 오 맛있어. 맛있지. 잠깐만 이거는 늦게 보지 못한 새로운 맛인데? 그치 완전 취향 저격이지? 나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아니 근데 나도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신제품 어떤 거 만들고 싶어 할까? 그러면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에 물어보면 되지. 내가 만들고 싶은 신제품이랑 그 이유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우리 판다다 사장님이 선물을 쏩니다. 맛있다. 비켜요 비켜요 손님이다. 신제품 대나무 헤드 손잡아 달아가고 있구만요. 우와 매대 지금 판다다 편의점 상공에 와있다. 매대 참여한다. 오바 자 시작해요. 봐요. 우와 먹잖아. 우와 뻥 창조했구만요. 어서오세요 손님. 아이고 안녕들 하셨어요. 아이고 저 없는 동안 잘 지내셨대요? 잘 지냈죠. 뒷도자 선생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렇구요 말구요 잘 지냈죠. 기똥차게 잘 지냈구만요. 이 대나무 헬리콥터를요 이 신제품으로 바꾸니까요 엄청 빨라지고요 서론도 아주 굴시구만요. 근데 그게 신제품이라고요? 완전 엉터리 같은데 엉터리. 아이고 참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는 거 아니죠? 뭘 팔아요 가게를. 뭘 팔아요. 내가 진짜 만들었구만요. 아이고 이거 지난번 거보다 1탄 거보다요 훨씬 기능도 좋아지고요 훨씬 더 빨라졌어요. 이게 바로 신상 중 최고로 신제품 신상이구만요. 우와 감사합니다. 신상인데 그런데요. 네. 제가 여기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너무 빨리 달렸나 봐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목이 좀 많이 타네요. 그래서요.
새로 나온 생수를 좀 주세요. 아, 새로 나온 생수 찾으시는구나. 그렇지요. 제가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 새로 나와야 돼요? 돼요? 어이구, 새로 나온 생수 있네. N-E-W. 뉴 생수. 짜잔. 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해 주세요.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아, 네. 800원입니다. 아이고, 800원이요? 그거 좀 아무것도 아니지. 왜냐고요? 저한테는 절대 카드, 엄마 카드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요. 아이고. 아니, 이거 뭐냐. 아이고, 그렇지요. 자, 이 절대 카드, 엄마 카드가 있어요. 이 엄마 카드가 지난주에는 안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이번주에는 될 거예요. 왜냐면요, 얘도 새로 나온 신상 카드구만이에요. 이야, 따끈따끈. 아, 네. 계산해 주세요. 아, 네?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20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네? 네? 한 달에 40원씩 나오게요? 800원이라니까요. 아이고, 그래, 40원씩 날 돈이 없어요. 아, 20원 아니었어요? 예. 아, 예, 그럼. 왜 되게. 이게 돼?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한 달에 40원씩 나오게요? 물론이지요.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미안해. 아, 여기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한 좀 먹어볼게요. 아, 이거 신상이죠, 신상? 예, 이거 새로 나온 나왔죠? 거. 예. 맛봐도 돼요. 이야! 아이고, 역시 이게. 새로 나온 생수라 그런지 아주 아주 시원하구만이에요. 아니 그럼요. 저기 냉장고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시원하죠. 아니 그게 무슨 신상에 대한 예의 없는 말이래요. 아이고 생수 들었을까봐 제가 지금 걱정되는구만요. 들었슈? 뭐 들었슈? 아이고 아 뒷돌산 선생님이 신상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아 그것도 아, 그래요. 그 신상을 좀 좋아한다기보다는요. 네. 제가요 새로 나온 이 신제품을요 가장 먼저 써보고 그리고 가장 먼저 먹어보고 입어보고 하는 그런 상당히 좋아하는구만요. 아 그거를요? 그 전문용어로 그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어 그거 아 얼리 얼리어 얼리어 닥터. 그래 그거야. 얼리어 닥터요? 얼리 어댑터요? 아니요. 얼리 뭐요? 모르죠. 아이고 아니 어쨌든요. 알아요 알아요. 네. 하여튼 제가요 이 나오는 신상마다 제가 다 새제품마다 다 써봤는데요. 기능이며 뭐 저 가격이며 다 고만고만 해요. 참 마음에 안 들구만요. 따닥 따닥따닥 뭐 생각났어요. 뭔데요? 유레카! 유레카! 뭔데요? 뭔데요? 제가요? 네. 직접 새제품, 신제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 저 직접 신제품을 만든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어, 어떤 걸로 만드실 건데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요. 저기 있네요. 따라와 보세요. 잔이? 잔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제일 만들고 싶은 거는요. 불렀을 때 대답을 잘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싶구만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잔이는요? 그러게. 어떻게? 뭐 잔이는 자는 거 좋아하니까 이참에 뭐 계속 자게 해줘야지요. 예? 자, 혹시 계속 자게 해준다는 건 혹시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게 컬렉 정답이군요. 지워버려. 이참에 아주 그냥 푹 자게 해줘야지. 안 돼요. 자니 뭐 좀 돌려 이거. 자니 아직도 자유. 조인님 제가 언제 샀다고 그러세요. 자니는 언제나 깨어있답니다.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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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아니 자니가 이렇게 빨리 대답하는 거 처음이다. 나 이렇게 빨리 말하는 것도 처음 본다.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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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아니 근데 기똥자 선생님 그 진짜로 그 자니 말고 그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 그거 만드실 거예요? 네? 아이고 뭐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지요. 종님 제발하려. 아이고 뭐 제발이요? 아이고 아주 간절하네요. 그러면요 자니 이제 부르면 제깍 제깍 대답해야 돼요.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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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깍. 아이고 정말 제깍 제깍 하네. 정말 제깍 제깍 대답 잘하네요. 어쩜 이렇게 착하네요. 이렇게 착한 인공지능 로봇을 두고 제가 또 어떻게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니 정말 다행이야. 아이 쉽소 우리 이제. 다행이네. 큐.
아이고, 아이고. 엄청 신기하게 휴 하네요. 아,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떤 시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쵸. 아이고, 뭔가 이왕 만드는 거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로 아주 기발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쵸. 예를 들자면, 네. 이런 페티병, 플라스틱 페티병으로도 뭔가 좀 만들 수 있겠어. 알아. 어 뭐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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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떡자리. 유레카! 유레카! 뭔데요? 뭔데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힘드네요. 왜 주먹일래? 아 이거 바로요? 이 플라스틱 패티병으로다가 네. 옷을 만드는 거예요. 와! 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정말 대단하세요. 우와! 와! 아니 근데 어. 제가 저 며칠 전에 제가 야구를 보러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갔는데 그 페트병으로 만든 옷을 입은 그 선수가 있었어요. 예? 어 뭐라고요? 아니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 있다고요? 아니, 예.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 벌써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맞으셔야죠. 아이고, 지금 어떡하네요. 스톱! 오, 스톱! 음악! 꺼졌어요! 우와! 아니, 꺼졌어요. 아이고, 물총 다 내려놓으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물총 장전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제가요? 네. 이럴 줄 알고요. 신제품 아이디어를 하나 더 생각을 해왔슈! 우와! 하나 더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동화 속 여주인공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샤랄랄랄랄라. 왜 저래요? 신데렐라? 너 신데렐라 아니야. 그래요? 왜 나 신데렐라 아니야? 아, 아이고, 네, 그래요. 신데렐라. 맞아요. 신데렐라 정답이구만요. 그럼 신데렐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죠. 아, 어. 또 있죠. 유리구드. 이건 유리구드 아니야. 유리구드 아니야? 아니에요. 유리구드요. 아, 그러니까요. 신데렐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 저격 제품으로다가 네. 유리구드를 만들어 바른 거예요. 우와. 우와. 아니, 근데 그 유리구드를 신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요? 그치. 이렇게 신고 다니다 보면 깨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엄청 위험하고. 아이고, 유리구두를 신으면 아프고 신고 다니다 보면 깨지겠죠. 네, 그니까요. 물 좀 주세요. 아, 뭐야, 대책이 없어요? 나 감옥 있는 줄 알았어. 괜찮지가 않구만요. 아이고, 이제 시상해. 누가 먼저 이렇게 패티병으로 옷을 먼저 만들었대요. 그리고요, 이 요리구들은 왜 신제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왜? 아유, 전화 왔어요, 전화. 전화 왔어요.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네, 사장님. 기똥찬 선생님. 예? 패티병으로 옷을 만든다는 아이디어, 정말 똥찬 아이디어였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누가 벌써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그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 속상하시겠지만 그거 보시면서 좀 잠깐만요. 예. 이왕 그 보내주시는 김에 그 신데렐라 유리구두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그것도 궁금하시구나. 예. 그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아 보냈다. 네. 아이고 저렇게 친절한 사장님이시네요. 아유, 아파요? 아니요. 편지 왔어요? 아니요. 뭐 이렇게 왔어요. 한번 봐요. 궁금했던 거. 이렇게 와요? 문자가요? 아 그거 봐봐요. 봐요. 봐요 뭐예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의 모습이야. 최선을 다해서 뛰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 정말 멋있지? 선수들을 더욱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저 운동복 정말 탐난다. 야구장에서도 멋진 운동복을 입은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저 선수들이 입은 운동복은 특정 홈 경기 때만 입는 아주 특별한 거래. 근데 이 두 운동복엔 공통점이 있어. 놀라지 마. 둘 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거.
운동복의 안쪽에 쓰여진 섬유혼합 비율을 보면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라고 쓰여있지? 이건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100% 사용했다는 뜻이야. 페트병은 폴리에스터 실을 만들 원료가 되는데 페트병 8개로 운동복 상의 한 장을 만들 수 있는 폴리에스터 실을 생산할 수 있대. 우선 페트병이 어떻게 옷감을 짤 수 있는 실로 재탄생되는지 알아보자고. 납작하게 압축된 페트병들은 병뚜껑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낸 뒤 페트병에 붙은 상표를 모두 제거하고 색깔에 따라 분리해. 그 다음 작은 조각으로 잘게 잘라서 또다시 깨끗하게 씻은 후 금속 탐지기로 남아있는 이물질을 모조리 제거하면 드디어 옷감을 짤 실 만들 준비 완료! 이렇게 페트병에서 변신한 폴리에스터 조각들은 실 만드는 공장으로 옮겨져서 폴리에스터 실로 재탄생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성 실과 비교를 해볼까? 어디? 이럴 수가! 실의 두께도 차이가 없고 강도면에서도 차이가 없어. 이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한 실로 옷감을 짜서 선수들의 운동복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일반 운동복의 주재료가 되는 폴리에스터 조각 1톤을 만들려면 석유 1.2톤가량이 필요한데다 환경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는데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석유를 사용할 때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 페트병은 잘 썩지도 않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렇게 재활용에 사용하면 지구 환경도 보존할 수 있으니까 페트병 재활용 더욱 많이 돼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먹고 나면 그 안에 다른 이물질을 넣는 것은 금물! 깨끗이 비운 상태로 포장지를 벗겨서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해. 그래야만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단계에 수고를 덜 수 있고 옷감을 짤 좋은 품질의 실을 만들 수 있어. 선수들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만든 운동복을 입었을 때 과연 첫 느낌은 어땠을까? 일단 옷이 가벼우니까 경기력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폼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기능 면에서도 훌륭한 운동복을 만들 수 있도록 페트병의 재활용을 도와준 과학 땡큐. 어릴 적 많이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내용 기억나? 마음씨 착한 신데렐라가 요정의 도움으로 파티에 가게 되잖아. 타고 갈 멋진 호박마차도 만들어주고 마차를 끌 말도 준비해주고 예쁜 드레스랑 유리구두도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유리구두지. 유리구두 덕분에 나중에 왕자님과 다시 만나게 되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유리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을 볼 수 있어. 집안이나 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유리창은 물론 유리컵, 유리병, 유리접시, 유리어항, 유리로 만든 조명 등과 멋진 예술품들까지. 유리로 만든 물건은 정말 많은데 투명하고도 딱딱한 유리는 대체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걸까? 유리를 만드는 물질이 뭔지 궁금하다면 일단 자연이 만든 모래에 주목! 모래는 바위가 수천만 년에 걸쳐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건데 바위를 잘 봐봐. 바위 곳곳의 색깔이 다르지? 그 이유는 바위는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래 속에도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모래의 주성분이 되는 건 바로 석영이야. 석영은 유리를 만드는 재료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리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이지.
석영을 곱게 가루내고 약간의 석회나 소다 등을 잘 섞어서 1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의 용해로에서 녹이면 끈적끈적한 유리물이 되는데 이걸로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유리물로 유리구두 만들기 도전! 끝을 뜨겁게 가열한 파이프로 용해로에 유리물을 떠낸 다음 철판에서 계속 유리를 돌려주고 파이프 끝으론 공기를 불어넣어주며 모양을 다듬어. 그리고 부피가 더 커지도록 유리물을 다시 말아서 나무틀로 둥근 형태를 잡아준 후 한 명은 파이프 끝에서 공기를 불어넣고 한 명은 젖은 신문지로 형태를 만드는데 이때 도구를 이용해서 신발 모양을 만들어. 모양은 완성됐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뜨거운 유리구두는 500도의 선행 가마에서 하루 동안 서서히 식혀야 해. 갑자기 차가운 온도에서 식히면 유리에 금이 가거나 깨질 수도 있거든. 완전히 식힌 유리구두를 모래를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가는 평판 연마기에서 완벽하게 모양을 다듬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두 만들기 끝! 투명하고 딱딱한 유리의 주재료는 바로 모래 속의 물질인 석영. 석영을 곱게 가루내어 녹여서 말랑말랑한 액체 상태가 되면 그 어떤 모양의 유리 물체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한데. 재밌는 현상을 알려준 과학 땡큐.